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 녀석, 제이미슨 블랙베럴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발음이 제이머슨, 뭐 제이미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편한 걸로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캐나다인데요. 이쪽에서는 제이미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이미슨이라고 오늘 계속 발음을 할 거고요. 네, 요 녀석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의 제이미슨에서, 블랙베럴이, 조금 이제, 뭐,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그래서, 요때 괜찮겠다 해서 아마 리뷰를 제가 만든 건데요.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다만, 예전부터 들었던 거가, 요 가격대에 굉장히, 점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입니다. 아일리시 위스키가 한국에는 많이 없는데요. 사실 뭐 캐나다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일리시 위스키를 보면은 보통 그 급의 그 급의 다른 위스키들보다 조금 가격이 쌉니다. 수입한 거잖아요. 저희도 아일리시 쪽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싸고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부드럽고 얘네들이 가장 말하는 게 이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어디에나 다,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뭐, 물론, 제가 말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는 5만원대 중반이에요. 750ml고요. 40도. 네, 이걸 이미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네. 40도에 750ml, 요게. 자, 그리고 연수는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디드고요. 블렌디드를 어떻게 시켰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연수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마셔보는 수밖에 없겠죠. 제이미슨을 딱 보면 아이시의 대표잖아요. 대표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많지만 미국의 대표 하면은 잭 대니얼, 뭐 캐나다의 대표 하면은 크라운 로얄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서 제이미슨 말고도 다른 게 많지만 아이리쉬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부시밀스. 네, 부시밀스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하여튼 아이리쉬 위스키가 제가 또 되게 관심 있게 좋아하는 쪽의 위스키입니다. 그러나 제이미슨은 오늘이 또 처음이라는 거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이미스는 녹색병 새로 그거 오리지널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이것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스키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이미슨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알게 되고 맞아 저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언제 그랬는데 마침 오늘이네요 바로. 네 이렇게 병을 보면은 병이 굉장히 두껍고요. 제이미스는 딱 느낌상 이렇게 표지 보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럼 회사 같아요. 위스키 회사가 아니고 좀 느낌이 약간 해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럼 병이 이렇게 생긴 게 많거든요. 이렇게 좀 투박하고 그냥 병이지만 좀 남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여성스럽진 않아요. 그냥 투박한데 막 각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뭐라고, 그냥 뭐, 근육남, 뭐,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네. 하여튼 굉장히 바틀도 무겁습니다. 요거를 오늘 한번 따서 마셔보고요.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블랙베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뒤에 보면은 그 벌번 캐스크에다가, 그 속에 이렇게 블루 그을리는 거를 차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두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검게 그을렸는데 그게 수창이 스모키 향으로 날지 강하게 날지 아니면 부드럽게 날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검게 생기고 뭐 블랙베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터프하게 해놨는데 오히려 부드럽다라는 여기 리뷰도 있고 그다음 뒤에도 그렇게 써 있네요. 얘네들이 맛 그걸 할 때. 그래서 한번 오늘 맛을 보고요. 아이리쉬 위스키는 제일 또 유명한 게 그거죠. 트리플 디스틸드. 세 번을 걸러서 정화시킨 거죠. 그게 아이리쉬 위스키를 부드럽게 하는 거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뭐
버번 같은 경우는 좀 걸쭉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그잭 대니얼이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이제 걸르는 과정이 있죠. 한번 더. 그래서 두 번을 걸러가지고 잭 대니얼은 조금 맛이 어떤 사람이 싫어하죠. 그런 맛을. 왜냐면 너무 그 개성이 없어서.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트리플 디스틸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근데 사실 아이리쉬 위스키는 부드럽고 그런 맛으로 먹는 거니까 여기 보면 그 불로 그을린 거를 왜 했냐면 더 깊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맛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죠. 이제 그만 말하고요. 네, 요거 한국에서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굉장히 리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제이미슨 되게 웃긴 게요. 지금 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거밖에 지금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커피 향도 있고 뭐또 뭐지? 콜드브루? 뭐 이런 뭐 이상한 맛들을 가지고 위스키를 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거보다 점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참 접근성이 좋게 되게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띄워줘야 되겠죠? 아, 이렇게 그냥 하면 띄워지네. 네. 네. 그래도 콜크를 주고요. 한번. 뭐, 내추럴 컬러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블렌디드니까요. 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겼고요. 시큼한 맛이 갑자기 공유의 위스키 향이 딱 나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캐나다 위스키가 거의 다 대부분 공유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버번도 곡류죠. 다 곡식류죠. 제 말은 그레인 위스키. 보리 말고 이제 그레인 위스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그 다른 그 향이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신기하게 그 향이 나오죠. 배럴 때문에 그러나 두 번을 해서 그러나 하여튼 바닐라 향도 가까이 맡으니까 바닐라 향 나오고요. 네, 이거 캐나다 위스키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 향을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은데 콘인가 이게? 아니면 배럴에서 이런 향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스모키 향이 있네요. 막 부드럽진 않아요. 막 이게 부드럽긴 한데 그 여운이 아 이게 스모키라고 하면 좀 그렇겠구나. 그좀 그냥 스파이스인데요. 스파이스랑 그 다음에 바닐라 향 있고 스파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좀 매운맛에 그 곡식류, 그러니까 라이가 좀 많이 들어가면, 얘가 라이가 들어갔다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캐나다 위스키에서 라이가 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배럴이, 새 배럴을 쓰잖아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거의, 요즘 트라이는 많이 하겠지만, 거의 새 아메리칸 오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샤링을 해요, 둘 다. 그래서 그 향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이 맛을 캐나다 위스키에서 캐네디언 클럽이라 그러나요? 그 캐네디언 클럽에서 먹어본 맛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네요, 맛이. 근데 신기하네. 매운맛이 딱 들어오네요. 그 매운맛이 그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둘다 매운맛이긴 한데 조금 다른 매운맛이에요. 요거는 진짜 매운맛. 매운맛이 조금 들어오네요. 이거
참 신기하네. 저는 오히려 조금 보리나 이런 것들이 많을 줄 알고, 몰티가 많을 줄 알고, 제가 사실 이거랑 비교 시음 하려고, 가격은 요거보다 좀 비싸지만, 조니 워커 블랙 레이블을 갖고 왔거든요. 왜냐면 얘도 블렌디드니까요. 근데 결이 달라요. 이거 낭패네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위스키랑 결이 비슷하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혹시 캐네디언 클럽이라는 거를 드셔보셨으면 그쪽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맛은 조금 진합니다. 아마 더블 차링 때문에 이게 진짜 진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드럽게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맵게 끝나요, 맵게. 아, 이거. 제이미슨 오리지널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가 어떨지, 이게 어떻게 맛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 얘는 뭐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래도 가격대가 이쪽은 6만 원대 후반, 6만 원대 초반, 아니면 5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가장 잘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블렌디드이기 때문에 한번 시음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캐나다 위스키랑 비슷할 줄은 몰랐네. 뭐, 저는 완전 저, 제이미슨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 아이리쉬 위스키가 원래 이런가요? 아닌데. 네, 이게 달라. 다릅니다. 달라. 이쪽은 피트 향도 나고, 그 다음에, 향에서도 다르고, 맛 프로파일도 다르고요. 얘는 완전 캐나다 위스키 빼박입니다. 빼박. 캐니디언 클럽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아마 공유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차링 때문에 그런 건지, 캐니디언 클럽도 차링을 하고 넣는 거거든요. 엑스벌번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벌번 캐스크에다 차링을 한번더 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무가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곡식이 같아서 그런 건지, 곡식 쓰는 게 같은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캐네디언 위스키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면 캐나다 위스키도 잘 만든 쪽입니다. 약간 12년 정도나 그 정도, 조금 그거보다 저숙성일 수도 있고요. 캐나다 위스키랑 비교를 하면요. 왜냐면 20년 캐네디언 위스키가 여기서는 캐나다니까 7만원이나 6만원 후반대로 팔아요, 20년 숙성이. 걔가 맛이 좀더막 깊거든요. 만약에 얘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블랙베럴을 드셔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아마도 캐나다 위스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캐나다 위스키가 약간 이렇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게좀더 펀치감은 있어요, 캐나다 위스키가. 그치만 벌번이랑, 그러니까 캐나다도 옥수수를 많이 쓴 것도 있고 라이를 많이 쓴 것도 있는데, 보통 라이가 들어가죠, 캐나다 위스키는. 좀 섞는데 라이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벌번에는 옥수수 비율이 크죠. 그리고 진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디스틸을 여러 번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캐나다 위스키가 약간 맵고 좀 부드러워. 그러니까 맑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터운 느낌이 아니고, 좀 중간 바디감이 한 라이트하고 중간 정도예요. 왔다 갔다 헤비는 없고요, 막 걸쭉한 건 없어요. 근데 캐나다 위스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운맛이 뒤에 남는 거가 특징이거든요. 그게 새 배럴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새 나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차링을 해요, 보통.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링 때문에 그 맛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곡식류가, 이제 얘네들이 무슨 곡식을 썼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이거
잘은 만들었어요. 캐나다에서가 점수가 높은 거 보니까 캐나다 위스키랑 비슷한 맛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프로파일이, 맛 프로파일이 캐나다 위스키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크라운 로얄 쪽이 아니고요. 크라운 로얄 쪽이 아니고 캐네디언 클럽 쪽입니다. 크라운 로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만 들어가 있죠. 캐네디언 클럽 같은 경우도 한국에 12년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위스키가 많이 없네, 한국에. 그러니까 요 계기로, 아이리쉬 위스키를 계기로 캐나다 위스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요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나다 위스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제이미스 하다가 캐나다 위스키까지 나왔네요. 제가 캐나다 위스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쪽을 좀 캐나다에서 접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되게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맛보다는 좀 싱글 몰트 쪽으로 택한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못 만든 건 아닙니다.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비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비교는 블랙 레이블, 조니 워커 블랙이랑 블랙 배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맛 프로파일이 전혀 다릅니다. 좀뭐 블랙이 들어가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오히려 얘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 맛이랑 캐네디언 클럽 20년을 다시 한번 사가지고, 아니면 12년을 사든가 그래가지고 얘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이 걸쭉한 걸 좋아하시면은 이거는 별로고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 캐네디언 위스키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크라운 로얄이랑 캐네디언 클럽의 뭐 스몰 배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싼거 가지고 캐나다 위스키를 이거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사실. 거기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이미슨이 블랙베러리 들어갔는데 요 맛을 한번 챙겨 드셔 보시고, 요게 괜찮다 그러면 본인 입맛에는 캐나다 위스키 고숙성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거기에 많은 고숙성 캐네디언 위스키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그 준수한 맛이기 때문에, 아, 역시 또, 제가 또 캐나다 산다고 또 캐나다 위스키를 아이리쉬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녀석 괜찮다. 다만, 저는 이렇게 프로파일이 비슷할 줄 알고 블랙이 들어가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곡류가 좀 다른 걸쓴것 같고, 그 다음에 몰트보다는, 그 다음에 차링이 조금 캐나다 위스키 쪽에 더 가깝게 매운맛을 통해서 그렇게 준것 같다. 아마 조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맛을 한국에서 접하신다면 조금 신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조니 워커 블랙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맛이 들어올 때. 이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친 맛이 있습니다. 거칠다는 게 이제 펀치감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매운맛이 좀 거칠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서는 되게 점수가 높은 겁니다. 사실 오늘 뭐냐, 제이미슨을 제가 블랙베럴을 한 이유는 뭐 한국에서 요즘 나와서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 뭐 조니 워커 블랙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얘 때문에 사실 이거를 먼저 초기로 까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요 녀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제이미슨에서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제이미슨 18년. 네, 제가 맥켈란 18년을 사려고 하다가 캐나다는 맥켈란 18년이 동났습니다. 동나고 아마 몇년 동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를 갔다가, 에이씨,
하는데 갑자기 딱 눈에 띄어가지고 같은 18이니까 그냥 한번 사봐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리뷰 평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울티메이트 스피릿 챌린지인가요? 거기 뭐 대회에서 96점을 받으네요. 96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무겁고요. 이거를 다 각인을 해놨어. 뒤에 그 설명까지 각인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이미슨 18년을 다음번에 리뷰를 하고자 제가 밑에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맛의 프로파일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섞여 있는지 몰트가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18년은 어떻게 다른지 얘랑 이렇게 비교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오리지널을 비교해야 되나. 오리지널은 왠지 사기가 돈이 아까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비교를 위해서 사기가 조금 돈이 아깝겠죠, 여러분. 네? 그냥 요거랑 비교해도 괜찮겠죠? 하여튼 그렇게 비교해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21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부시밀도 21년 싱글 몰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당한 거를 많이 파는 위스키 회사들이 가끔가다 이런 고수성을 만들잖아요. 그럼 진짜 잘 만들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블랙부시라고 부시밀에서 나오는 게 아마 35,000원대인데 갑자기 막 25만원에서 30만원 딱 나오면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비교를 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5만원대 중반, 얘 같은 경우는 한 17만원, 16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도 싼 거예요. 이렇게 깍이나 이런 걸로.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네, 요 녀석을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점수가 좋아서 한번 저도 사본 거고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제가 이 제이미슨을 좋아하게 될지 안 좋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은 좀 아쉽다. 저한테는 아쉬워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걸 되게 추천드리고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걸 먹을 바에는 가격이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비싼 캐나다 위스키를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프로파일이 너무 비슷해서 맛 프로파일이. 예. 미국에 계신 분이나 혹은 요거 구하기 쉽잖아요.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위스키 한번 20년 뭐 요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캐나다 위스키는 곡그 그레인 위스키 쪽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셔서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마쳤고요.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다음에 또 좋은 위스키로 찾아뵙겠습니다. 요 녀석이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구독자 진짜 되게 안 늡니다, 진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